물건값을 물어보는 손님에게 사지도 않을 거면서 쳐 물어보기는? 이라고 막말한 소래포구 상인이 논란이다. 소식과 트렌드. 지난 여름 꽃게 바꿔치기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른 소래포구는 상인회가 큰절까지 하며 대국민 사죄까지 했었지만 또다시 논란이다. 유튜버 오지사님이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최근에 꽃게를 싸러 소래포구 어시장에 들렸고 구매를 위해 가격을 물어보자 한 상인이 사지도 않을 거면서 쳐 물어보기는? 이라고 막말을 쏟아부었다. 가격이 써있지 않아서 물어본 것뿐이고 구매하려면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막말을 한 것이다. 마치 예전 용산전자상가에서 손님 맞을래요? 한 것과 같은 충격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래포구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팔아서 봤자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다. 갈 때마다 기분 좋았던 적이 없었다. 라는 의견을 보였다.